현재 우체국 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 보험이 좋다고 계속 우기는데 우체국 보험이 보험료 저렴하고 싼 맛에 많이들 가입합니다. 근데 보장 좋고 저렴해서 일반 민영 보험보다 좋다고 하는데요. 과연 우체국 보험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켜봐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임에스의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체국 보험 혹은 유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사보험은 민간 보험사가 아닌 조합이 하는 보험이나 보험을 유사한 보험 사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34개의 유사보험 회사가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우체국, 그리고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공제 이런 5개 회사가 대표적인 유사보험에 속합니다. 근데 유사보험의 장점이라고 하면 보험료가 저렴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서민들이나 주변 이제 은행에서 보험을 취급하다 보니까 보험금 청구나 아니면 뭐 보장 혜택이 좋다는 게 장점인데요. 아무래도 보험료가 싼 만큼 생명보험의 성향이 워낙 깊기 때문에 손해보험보다는 그래서 암 부분이나 아니면 뇌출혈 그리고 수술비 쪽이 거의 생명보험의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보험 즉 삼성이나 뭐 교보, 한화 아니면 메리츠, 뭐 현대해상 이런 민영보험에 비해서 아무래도 유사보험이기 때문에 보장 혜택이 그리 좋진 않습니다. 물론 보험료가 저렴하긴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유사보험이라고 해서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회사가 뭐 지급 사유가 불투명하지 않거나 이럴 때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금융감독원이나 또는 국민신문고 여러 가지 기관에 저희가 클레임을 걸 수도 있고 민원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민영 의료보험이 아니고 일반 그 공제조합이나 유사보험 회사들은 저희가 클레임이나 따로 저희가 왜 지급이 안 됐냐고 따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감독원 제재를 못 받는 유사보험은 저희가 따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5개 회사들은 특히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저희가 클레임을 못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갑질을 할수 있는 보험 중에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물론 보험금 지급이 잘될 때도 있고 못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거는 유사보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감독원 제재를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클레임을 걸 수가 없다. 그런데 일단은 우체국 보험은 가장 많이 유사보험 중에 가장 많이 가입하는데요. 그중에서 뭐 에버리츠 상해보험이나 아니면 뭐 암보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 쪽은 솔직히 생명보험의 서양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보장 혜택이 일반 손해보험이나 뭐 이런 쪽에 비해서 실손 보장이나 아니면은 입원 일당 그리고 암 진단금 뇌출혈 급성이 손해보험보다는 보장 혜택이 그리 좋지 않아요. 물론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그래서 유사보험에 유혹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만기 환급이 된다. 그리고 보험료가 저렴하다. 그리고 뭐 보험금 지급할 때 빨리 된다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헛소리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싼 맛에 가입한 것도 좋지만 우체국 보험이 뭐 국가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안전하다, 뭐 부실 염려도 없고 부도도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체국 보험 잘 지급이 된다, 보험료도 저렴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약간 허접한 생각이고요. 어떤 초보자들이 하는 생각이고 좀더 깊숙이 내다보면은 민영 보험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유사보험 쪽이 보장 혜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일반 법인 대리점 본부장으로 있어서 유사보험을 깨거나 안 좋다고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유사보험과 그리고 저희가 취급하는 민영보험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뭐 보험료는 민영보험이 좀더 높을 수도 있겠지만 보장 혜택은 차이가 많이 내기 때문에 그래서 민영보험을 좀더 추천해 드린 겁니다. 물론 유사보험, 우체국 보험, 뭐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쪽도 보장이 혜택이 좋은 것도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거의 종신보험도 아니고 뭐 상해보험도 아니고 되게 어중쩡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체국 보험, 그 유사보험에서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고요. 서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좀더 민영보험과 보험료나 보장 내용들을 좀 비교를 꼼꼼히 하신 후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도 아까 전에도 상담할 때 우체국 보험, 뭐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뭐 보험이 하도 좋다는 맹신하는 가입자가 있어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런 동영상을 갑자기 올리게 된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